안녕, 4월입니다. 오늘은 별게 아니라 킨스타라는 곳에서 이렇게 엄청난 기초 깨어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언박싱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BRTC 맞나? 쿠션이 있고 그린티 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포장되어서 왔는데 일단은 클렌징 오일. 이런 클렌징 오일이 하나 들어있고, 다음은 이게 뭘까? SN허브라는 브랜드의 티트리 토너라고 써있군요.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 얘는 바디워시. 여드름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이런 펌프랑 같이 왔고요. 요거는 펜텔라 크림이라고 써있고, 수분 크림 같은 제형이군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약간 물처럼 펴발리는 제형일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 드라잉 앰플 파우더?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홍삼같이 생겼다, 근데. 요거는 CL4의 맥스 하이 히알루로닉 프로폴리스 앰플. 다 뜯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푸짐하고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아까 같이 들어있던 팜플렛 같은 건데, 피부 환경 지수 매우 맑음 어쩌고 해가지고, 아침 날씨, 저녁 날씨, 나눠서 쓰라고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아! 여깄다. 파우더. 봐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카메라 안 가지고 나와서 뭐 핸드폰으로 찍고 이러고 아우 시끄러워. 오늘 앞머리를 너무 많이 띄웠나 봐. 너무 묻어있는 거 같아. 미용실. 주차 시간 채우려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아 골라야지? 맞다 맞다 맞다. 오늘도 먹는 갈릭 파네. 맛있겠다. 갈릭 어쩌고 파스타. 갈릭 어쩌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이제 다 나온 건가? 응. 디프티콘 있어서 케이크랑 이거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오늘 왜 KFC. 몰라? 어? 왜 몰라? 잠깐만, 이거 순살 아니었어? 근데 징거버거가 제일 유명한 거 아니야? 너뭐 먹을 거야? 너가 이거 다 먹어. 너, 네가 오리지널 다 먹어도 먹어. 진짜 그렇게 까다롭다, 넌 진짜. 오늘도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자주 하드스라는 카페고. 오늘 뭔가 초콜릿 먹고 싶어서 초코 생크림 딸기 케이크 시켰어요. 얘는 주가치고. 그치. 하나씩 해, 하나씩, 하나씩 말해라. 두 명인데 하나씩 먹어? 니 것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오, 뭐 익었어? 안녕, 오늘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요. 친구들한테 줄 선물. 이걸 들고 지하철도 지금 거의 두 달 만에 타는 것 같은데, 지하철에 탈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오늘따라 진득진득하네. 이게 개맛있어 이거. 찰기 스프리트 시도 안 시키고 이거 시켰었는데? 아 그거였구나. 그거였구나. 몰라서 뭔지 몰라서. 아니 먹어보고 일단 엘리게이터도 시켜서 저 배가 많이 부은 상태라서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잘했어. 이 파이 그거밖에 없던데.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직코가 먹을 거야. 어? 오늘 저녁에 직코가 먹을 거야. 오 그래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너의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존중하지 않겠어. 와 너무 맛있겠다. 유감이네. 왜 유감인 거야? 우리 중 가장 먼저 가네. 아 갑자기 그럴 거 같았어. 저 아직 안 갈 건데요. 나는 모르겠다. 얘도 따 이거 맛있어. 근데 나 진짜 커피를 진짜 못해. 지금 열한 거 같은데? 한 먹어봐 맛있다. 왜 맛본 생각은 안 해?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어디서 샀어? 어? 어디서 샀어? 이마트. 다음에 뭐 먹을래? 개맛있는데? 난 초록색. 개맛있지? 야 뭐야 이거? 했나봐. 개맛인데? 인생 과자인데? 빨리 이거 마셔봐. 알았어 너 이거? 아. 야 너 가져가. 여기다 놓지 말고. 내 눈앞에서 치워줘. 개맛있다. 연한데? 개맛있어. 뭐야? 사진 찍어갈래. 연한데? 아이 잠깐만 이게 뭐야. 이마트에서 판다고? 술맛은 안 나는데?
괜찮은데? 오빠 네. 남자친구 집을 갔는데 갈 때마다 애가 마중 나와가지고 어! 내 다리 이렇게 비비는 아! 거야. 와 진짜 착각. 야 착한 거 여기 왜 이렇게 많냐? 그리고 이렇게 침대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꾹꾹이를 해도 이렇게. 와 꾹꾹이도 해? 야 너 뭘 키우는 거야? 꾹꾹이 해주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이 내 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만져줘서 애가 그릉그릉그릉. 아 맞아. 나도 꾹꾹이 당해봤는데 나는 그 꾹꾹이를 처음 당했을 때 아 이게 쥐가 뜯는 거였고 아 유다가 꾹꾹이를 하긴 하는데 이게 꾹꾹일까 아닐까 싶게 원래 꾹꾹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줄 간지 아니야 진짜 웃겨. 그러니까 압박도 원래 이렇게 놀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모르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였어? 커버로. 냄새 미쳤다. 밥 시켰어? 어? 밥 안 시켰는데? 서비스인가 보다. 서비스 아니야? 나 서비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태형 한번 봐봐. 왜냐면 어? 밥 없어. 우리가 두 개나 시켰기 때문에 그런가 봐. 준 거 아닐까? 야 이거 완전 야, 옛날 리뷰 잘 써줄 옛날 했어요. 치킨 그거 아니야? 진짜 귀엽다. 야 이거 밥 어떡하냐? 동네 치킨이잖아 이거. 밥 저거부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 그래. 저거 밥 하고 김유나 내일 하루 종일 먹는 거. 와. 안녕.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키로 쪄가네요. 이거 그냥 뺄게. 네. 이게 매운 떡은 이미 있는 기본인가 봐. 기본으로 있어. 아. 오늘의 셰프의 요리. 오늘의 셰프. 오늘의 셰프. 오늘의 셰프. 오늘만의 요리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집에 오마카세인데? 난 뭘 해 먹은 거야 도대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너무 예쁘다. 더 넣길 잘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이 맛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다 놀고 집에 왔는데 이거 스킨스타 4월 거 박스가 와있어서 이거를 열어보려고요. 이번 달은 민감 피부 진정 깨끗한 피부 만들기. 얘는 톤업 패드인가 보다. 여기 얘는 선 에센스. 어 이런 거 좋아. 이거 선 에센스는 발라봤는데 엄청 가볍고 엄청 묽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주머니 퓨어 힐즈 슬리핑 팩. 그 다음은 이게 뭐야? 아이 패치. 저는 이 브랜드를 지난번에 스킨스타 박스에서 처음 알았는데 CL4라고 있는 브랜드였어요. 얘는 이렇게 열어보니까 안에 스파츌러가 들어있고 굳이 이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를 이렇게 한 장씩 떠서 아유 너무 얇다. 너무 좋다. 사용할 수 있는 아이 패치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 에센허브 티트리 오일. 완전 트러블용이다. 그 다음은 오 내가 좋아하는 미스트. 이거는 퓨어힐스 프로폴리스 미스트네요. 이것도 이렇게 흔들었더니 이렇게 기포라 그래야 되나? 캡슐이 깨지는 제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었네. 아무튼 이렇게 제형이 보여요. BRTC 센텔라 시카덤 이런 튜브 타입이고 굉장히 진정이 잘 될 것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다 이제. 마스크팩인가 보다. 마스크팩은 한 박스에 이렇게 총 5개가 들어있고 피부 자극 진정, 보습 강화 뭐 이런 마스크팩이래요. 요즘에 사실 귀찮아가지고 마스크팩을 잘 안 하는데 생긴 김에 해봐야겠어요. 굿. 오늘 이렇게 나온 것들 그리고 스킨스타 박스에서 이렇게 온 제품들은 혹시 나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온라인 최저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대요. 오늘 이거 받은 제품들 중에서 또 열심히 써보고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뷰티 영상에서 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 가는 길에 휴게소 들렸는데 뭐 배워서 지금 마늘 바게트랑 지금 닭강정 사서 기다리고 있고요. 양말 보여? 늦지 마. 왜? 왜 저래? 딱 내가 생각하던 그 옛날 닭강정 같은 비주얼이야. 제부 비카노.
자브리카노예요. 자브리카노. 자브리카노 이렇게 야무지게 끓이면 다섯 번. 오. 예. 자브리카노. 자브리카노. 왜 저래 진짜? 자브리카노. 나가보다. 나라가 준 돈 경기지역 카페로 자브리카노 먹으러 왔어요. 저는 화성 시민이거든요. 티어 알겠죠? 진짜 진짜 맛있어? 어떻게 잘 달았는데 답답하지? 저녁은 닭갈비.